오늘도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0.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데요.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고요. 날은 맑아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겠고요. 남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함평과 나주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광양과 구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해남과 장흥의 현재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날은 맑아지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